Major Superstar.오늘은 네가 메인 카메라라. 아니, 바뀌었잖아. 됐어. 아, 아니야. 저기가 5번 카메라고요. 여기가 메인 카메라. 너니? 너였구나. 너야. 엄마, 그럼 이걸로 보고 있겠네? 아, 어머니 보세요, 이제? 어, 어머니 보세요. 아, 어머니. 우리 엄마 핸드폰에 까셨어. 아,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핸드폰 바꿨잖아. 아빠 이거 보고 계신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안 보더니 시즌 3 보는구만. 엄마 보고 있어? 우리 엄마? 아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연애를 하면 벌점이 쌓인대. 정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말이 안 돼. 아, 진짜 나 오늘 볼 수가 있어. 우리 어머님들 시대 때는 남녀 반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따로 저희 지금 남녀 공학이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또 달라요. 남자 반이랑 여자 반이 또 있어요. 저희도 그런데 지금 합쳤어요. 아, 진짜요? 좋은 연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연애 하세요. 네. 남자 반, 여자 반이 따로 있으면 참 편해요. 전 1학년 때 남자 반이었는데 2학년 때 되면서 섞였거든요. 그냥 남자 반이 있으면은 남자끼리니까 수위 높아서 얘기하면 되겠어. 남자반의 좋은 점은 화장실이나 탈출 가서 체육복 같은 걸 안 갈아입는데 바로 그냥 직소로 수업 받으면 되거든요. 남자반의 좋은 점은 코가 딱 감기 걸려서 막히면 체육하고 오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남녀 합방이 되면 이제 남자들의 이제 행동이 좀 줄어들거든요. 네, 그렇죠. 관리. 네, 관리가 이제 들어가죠. 저는 남자 반일 때 사실 막 굉장히 사소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물건을 줄 때 이렇게 하는데 티셔츠가 딱 오는데 남자들이 할 때 신경 안 쓰거든요. 남자들이 할 때 뭐 티가 이만큼 하거든요. 신경 안 써요. 하지만 남녀 공학반. 네, 남녀 공학반은 많이 예쁘지. 아, 그렇지. 아. 학생으로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 네, 그렇죠. 네. 여성분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습니다. 여성분들도 저희한테 피해를 주고 서로 좋고 좋은 사회를 만듭시다. 네. 학교에서 연애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수위에서 연애하는 거 그것이 좋은 거죠. 그 이상으로 선을 넘어선다면 거기서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선은 손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선은 입이에요. 학교에서는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더 이상 밖에서는 아무도 상관없어요. 네. 네. 뭘 하든 니네 마음이야. 너희들의 프라이버시야. 네. 네. 그럼 우리가 참견할 수 없잖아. 수는 수업. 순 수업. 아빠. 나 오늘 낚시해서 고등어 잡을 거야. 아, 그래. 자식. 열심히 해라. 자식. 그렇게 하는 게 안시하더라. 아빠 어떻게 하냐. 낚시란 건 말이다. 바늘에다 미끼를 꽂고 완전히 꽂힌 다음에 자유롭게 싹 부드럽게 던져서 물고기들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물고기가 이때 다 쓰레기가 없으면 물고기가 그래서 이렇게 명탕을 끓여먹는 거야. 이렇게. 아, 그렇구나 아빠. 아기사. 아가미 봐. 때려주고 싶지? 기절시키다가 수업 순 꽁트 순서 꽁트 수업 순 꽁트 에브리바디 꽁트. 아우 무슨 끝났어. 아 힘들었다. 아, 야 샴푸 있냐? 어 있지. 여기 고마워. 너는 왜 안 해? 어? 나 원래 안 해 진짜. 수업 꽁트 순서 꽁트 에브리바디 꽁트. 왜 이래요? 아니에요! 요즘 만나시세요! 당연한 거지. 네, 당연한 거지. 아빠! 어. 아, 내가 오늘, 저기, 그 시험을 봤거든? 어. 어떤 시험 봤는데? 그, 운전면허. 운전면허 시험 봤거든. 아빠, 17살인데. 야, 미쳤어? 너 아빠 그렇게 가르쳤어? 아빠 17살이 어떻게 운전을 해? 17살도 운전할 수 있어! 어디서? 어떻게? 말이 돼? 게임방에서 같은 아이돌 산다! 얍! 물풍선! 물파리! 삥!
삽수는 고! 순서 고! 에브리바디 고! 언제까지 해야 되죠? 시영이야! 어, 왜 좋냐?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아, 뭐 있었어? 형한테 말해. 형이 다 부셔줄게. 정말? 어. 오늘 어. 17명 깡패들한테 나 맞았어. 어디 맞았어? 다 맞았어. 다? 그래서 너 팔 이렇게 된 거야? 어. 혼내줄 거야? 누가? 형이 이사가? 17명? 어. 몇 살이야? 17살. 그럼 좀 힘들어. 왜? 생각은 다 부서질 수 있다며요. 다 부서질 수 있지. 내가 부서질 수 있다고. 아. 형 어? 그러면 날 위해서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냐고. 왜 말해 못해. 왜 말해. 난 말이 아니야. 순서 굿. 순서 굿. 에브리바디 굿.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이제 저희 매니저 홀릭 되실 겁니다. 미스터 홀릭. 미안해. 미스터 홀릭. 내가 좋아하는 건 갈릭. 아, 예. Oh, yeah. 내가 좋아하는 소스는 갈릭 소스. 갈릭 소스. 꽁트에 한번 갑시다. 시골집과 서울집. 오늘 서울집. 아, 정말요? 오늘 시골집. 뉴욕집. 찍찍! 여기가 서울이야, 찍찍! 아자! 정말 정말 찝찝! 네? 이게 못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 그거 뭐지? 그거 이렇게 있잖아. 심어가지고 남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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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것도 그 있는데 그 다른 거. 내용이 제가 끝나고 말하는 거 있잖아. 내용이 뭐예요? 그 마녀집에 들어갔는데 현재가 그랬대? 아니 아니 저 현재가 그랬어요. 현재가 다 아니지. 근데 왜 있잖아 막 과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같아. 현재가 그랬대. 그게 현재가 그레텔이에요. 바다 드레티 막 비둘기 다 잡아먹어서 지키 못 찾아서 많이 들어와요. 이번 주제는 제과 콩나물. 아, 콩을 심어 볼까? 제! 왜? 왜? 오늘도 콩 심어? 아니. 석수 전설. 인어공주입니다. 아, 내가 사람을 만나려면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오늘은 인어공주가 올까나? 내가 좋아하는 만재님이다. 언제 올까? 사실요. 넌 인어공주가 아니느냐? 네, 저 인어공주예요. 사람이 되고 싶냐? 네, 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못된다. 고! 그렇게 왕자 인어공주는 못 만났습니다. 네. 아쉽네요. 정한이 형! 꽁트 한번 하죠, 꽁트 한번. 아, 할 수 있어요! 아, 아, 서점수는 꽁! 순정석 꽁! Everybody go! 이번에는 그렇게 하죠. 학교에서 싸움 좀 하는 사람들과 싸움 좀 사는 애가 한 명 있고 공부 왕따에 남은 그거를 그걸 바라보고 그 싸움 당하는 애가 왕따 괴롭히는데 그걸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 그 싸움을 이기는 거 싫어. 석준 고! 그래서 고! 엠파리 고! 석준정순 석준정순 고! 순정순정 고! 엠파리 고! 여러분 모든 꽁트는 다 프리스타일입니다. 네. 이번에 주제는 외국인 두 명과 한국인 두 명이 미팅을 하는 거. 아, 네. 미국 두 명? 외국인 두 명. 너는 중국인, 나도 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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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긴장해 진짜. 나도 와. 나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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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좋아요.